얼마 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.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, 유포,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과연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. 딥페이크 사건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빠른 대응 조치가 이루어져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해야 하며 피해 인지가 바로된 상태에서 불법 영상 삭제 요청이 이루어져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가짜 음란물을 생성, 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이 한국이라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.